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 스탁 시즌 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시장이 어렵습니다. 오늘 양지수 다시 1% 이상의 낙폭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번 주도 연준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에 따라 이러한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또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오늘도 닥터 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 스탁 시즌 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턱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그곳을 누르시고 참여 코드 0153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월요일의 주식닥터인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증시는 FOMC 의사록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12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 자체는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지만 실업률은 팬데믹 이후 최저를 기록을 했고요. 또 임금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이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장중 2,910선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살짝 줄이면서 2,926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기관이 오늘까지 8거래 연속 매도한 데 더해서 외국인도 오늘 매도에 동참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가량의 낙폭으로 980선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종목들의 흐름 보시면 은행과 보험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번 주 하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은행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또 원전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EU가 2050년까지 신규 원전에 약 680조 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는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성장주의 약세 속에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오늘 일제히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실적 부진 우려에 더해서 올해도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또 카카오페이 차기 CEO의 사퇴 소식도 이날 주가의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또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카카오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밀리면서 오늘 10만 원 선 무너졌고요. 카카오뱅크는 거의 7%, 카카오페이도 2% 낙폭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 카카오 그룹주가 굉장히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적 우려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지난달 초에는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매도세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카카오부터 먼저 종목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주 10만 원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은 10만 원대를 좀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이제 약세를 보였던 것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11만 원대를 좀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추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이 깨지고 나서 추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주봉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가파른 상승을 이어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2020년 초반에 3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리고 이번 연도 6월경 보시면 17만 원대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이어왔던 종목이고 주가 상승이 460% 정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너무나도 가파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추세는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이탈을 하고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이 또 부진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는 증가할 전망인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26% 정도 감소할 전망으로 좀 부진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실적도 좋지가 않고 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주가가 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8만 2천 원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120주선인데 아마 여기까지는 좀 더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좀 손실이 심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8만 2천 원대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때 이제 차라리 추매를 하셔서 좀 반등을 노려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전일에 좀 이제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대표 게임 오딘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일 보시면은 이거래일 전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14% 정도 이제 급락이 있었던 거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주봉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추세는 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3% 정도 급락이 있긴 했지만 지금 현재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은 추세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셔도 되시는데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저점 가격인 6만 5천 원대까지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만 5천 원도 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추세가 꺾이게 되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지금 악재가 터진 경우인데 그러니까 요 종목 보시면 그러니까 경영진이 대량으로 또 지분을 매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에 경영진이 지분을 대량으로 좀 매각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저점 14만 원대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주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라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악재가 터진 시점이 12월 10일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20만 원대에서 경영진이 대량으로 좀 지분을 매각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로부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악재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14만 원대 가격대에서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가 있지만 바로 이제 손절을 하신다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다가 이제 저점을 형성을 하는 거를 좀 지켜보시고 그때 이제 좀 반등하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좀 추매를 하신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또 매도를 해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카카오 그룹주들에 비해서는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는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저가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낙폭이 있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좀 저점을 추후에 형성을 하는 것을 보시고 그때 좀 반등하는 것을 좀 노려보신 다음에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평단을 좀 낮춘 다음에 좀 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조정을 시작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손실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8만 2천 원까지도 더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8만 2천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언급을 해드렸고요. 또 오늘 가장 많은 낙폭을 보였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대응을 고민해보자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에 대한 설명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상승했던 쪽에서는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스맥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24%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많은 다른 종목들도 빨간불을 켰는데요. 스맥 같은 종목은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로봇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시장 로봇 관련주가 지속해서 강세를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스맥이라는 종목이 오늘 크게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를 하고 있고 또 공작기계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보시면은 24%나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종가 9%대에서 마감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어지면서 또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점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이제 물론 지금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조금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량을 매도하지는 마시고 비중을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차트상으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 호재로 인해서 여기 박스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박스 상단 2,300원을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윗꼬리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만약에 박스 상단부인 2,300원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재차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300원까지 그래서 2,300원에서 좀 주가가 안 빠지는지를 좀 이제 좀 지켜보시다가 이제 나머지 비중은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유보율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고 또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이 좋지가 않고 또 적자가 3년 연속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봇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만 대응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이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맥과 관련해서 로봇주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이제 M&A를 좀 대형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랑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하게 지금 진행된 사업군으로는 로봇 사업이 있고 차량용 반도체나 전장 쪽에서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어서 로봇 관련주들이 지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삼익 THK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협업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조립용 육축 다관절 로봇을 개발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상으로 좀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13,500원을 이제 돌파는 하지 못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13,500원이 이제 저항대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부터 이제 전거래일이죠.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좀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목도 좀 관심 종목으로 보시는 거 괜찮으실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우린 PT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장중 급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과제 일환으로 로봇 자동화 정밀 구동 감속기 개발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이 있었고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 아직 시세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은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더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스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고점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비중 조절 좀 고려해 보시고요. 박스권 상단이 2,300원 지지가 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좀 실적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만 보라는 전략을 드렸고요. 또 로봇 관련주 다른 유망주로 삼익 THK 그리고 우림 PTS 두 종목을 언급해 드렸으니까 이 종목들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중요 업종과 종목들에 대한 처방전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분석들 그리고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독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의 노란 독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그곳을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153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들은 노란 톡방에 다시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더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도지 캔들입니다. 이제 캔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캔들을 그 차트의 추세랑 같이 이제 접목을 해서 해석을 하시면은 추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도지 캔들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갭상승과 갭하락에 대해서 아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도지 캔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도지 캔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시가랑 종가가 같은 봉을 도지 캔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 시작했을 때 이제 형성되는 시가랑 그리고 장을 마감할 때 형성되는 가격인 이제 종가가 이제 같은 캔들을 이제 도지 캔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도지 캔들 중에서도 이렇게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십자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십자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경우는 제가 이제 윗꼬리 캔들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아래꼬리 캔들 강의에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다 이제 빼고 이제 십자형 캔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형 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십자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모양 자체가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십자형 캔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몸통입니다. 몸통이 되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윗꼬리 있죠, 그렇죠? 그 윗꼬리가 있고 여기 아래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랑 아랫꼬리가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는 캔들인데, 일단은 이제 시가랑 종가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제 시가랑 종가는 이 몸통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통에서 시가랑 종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도지 캔들의 경우는 시가랑 종가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부분이 시가가 되고, 그 다음에 종가가 또 여기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고가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저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는데, 일단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고가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서 고가를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려가지고 저가를 한번 찍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가는 결국에는 시가랑 똑같은 선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보시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이제 한번 이렇게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도 들어오지만 또 장중에 밀리기 때문에 이제 매도세도 같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장 마감할 때 다시 시가에서 마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조세를 띠는 그런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매수세랑 매도세가 이제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이제 도지 캔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이제 아무 때나 그냥 이 십자가가 나왔다라고 해서 뭔가를 이제 해석하신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추세랑 같이 해석을 하시면은 적중도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하락 추세에서 도지 캔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도지 캔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상승을 했을 때 도지 캔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도지 캔들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도지 캔들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음봉이 계속 뜨면서 하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면은 손절 물량이 나옵니다. 그 보유하신 분들이 자꾸 이제 손절을 하기 때문에 손절 물량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계속 손절이 계속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매도세가 계속해서 심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좀 밀린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저가까지 이제 밀리는 걸 볼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장 마감할 때 이렇게 아래 꼬리를 이제 생기면서 들어 올리면서 여기에서 마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세가 들어와서 마감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 도지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상승세로 전환을 하는 어떤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상승 추세에서 도지 캔들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도지 캔들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제 상승을 할 때는 이제 양봉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지가 떴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요 경우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려다가 이제 장중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저가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밀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력이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 상승 추세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고 이제 밀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떨어져서 이제 하락세로 전환을 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도지 캔들이 나오거나 이제 상승세에서 이제 도지 캔들이 나오게 되면 하락으로 바뀌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제 도지 캔들 중에서도 이제 긴 십자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도지 캔들은 이제 십자가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긴 십자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추세에서 도지 캔들이 나오면은 방향이 결국 바뀌는 거잖아요. 방향의 전환을 알리는 캔들이 도지 캔들인데, 그러니까 하락세에서 도지가 나오면 상승으로 바뀌고, 또 상승에서 도지가 나오면 하락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어떤 모양이 이제 방향이 좀 더 잘 바뀌냐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경우가 좀 더 그 추후에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짧은 십자 형태는 사실 부합권이에요. 부합.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 꼬리가 짧잖아요. 그렇죠. 꼬리가 짧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나 매도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이거는 장중에 별로 움직임이 없고 거의 부각권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경우 이런 그 짧은 도지가 뜨고 나서 바로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긴 십자형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매수세도 엄청 들어오고 매도세도 이렇게 크게 들어온 이런 그 긴 십자 형태가 나오고 나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긴 십자형을 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익을 냈었던 방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랜시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이제 종목명이랑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를 다 오픈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1월 3일 지난주 월요일에 종목 매수가 그다음에 목표가를 전부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바로 4거래일 만에 이제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2차 목표가 4,000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23.7% 정도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예시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랜시스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 마지막 캔들 이때 떴을 때 이때 이제 공략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왜 공략해보시라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고점 한번 찍었죠, 그렇죠? 고점 찍고 여기서도 고점이 나오는데 그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 요 최저점 찍었을 때 요 캔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지 캔들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십자 형태의 이 긴 십자가 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일 때 이제 도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상승세로 바뀌는 신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차트가 지금 짧아 보여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긴 십자 이 도지가 떴을 때 -11%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긴 십자 이날 -11%짜리 급락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꼬리 달면서 쭉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이렇게 상방으로 이제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략을 하시라고 한 날이 요 날인데 이날 이제 긴 십자 도지가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원래 하락이었지만은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제가 봤기 때문에 이제 더 그리고 이 종목이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가 최근 시장에서 계속 지속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1차가 3,700원이고요. 2차 4,000원까지 여기까지 이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하시면은 네, 제가 지금 보시면 네, 이날 이제 도지가 떴죠, 그렇죠? 도지 뜨고 나서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올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공략을 하시라고 한 날이 요 날입니다. 이 은봉 떴을 때 이날 이제 공략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매수가는 3,300원에서 3,400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딱 요 라인으로 이제 그 다음 날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잡히고 그리고 딱 3일만 조정을 줬습니다. 3일만 조정을 준 다음에 바로 24% 슈팅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매수가 대비 약 23.7% 상승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 4,000원이랑 1차 목표가 3,700원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둘 동시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우 이제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일봉상 봤을 때 이제 하락 추세였죠, 그렇죠? 하락 추세였는데 이제 긴 십자 도지 나왔죠? 긴 십자 도지가 나온 다음에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이나 저점에서 긴 십자 도지가 나오게 되면은 아예 추세가 바뀌어버리는 신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때를 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저점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차트를 계속 보시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델릭스라는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고점이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주가가 하락세에 있는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장대 음봉이 또 두어 차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캔들 보시게 되면은 긴 십자 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최저점 찍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에 긴 십자 도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떻게 예측을 하셔야 되냐면 아, 지금 완전히 이제 하락 추세에서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승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도지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제 매수를 하신다기보다는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걸 조금 지켜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보신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좀 양봉이 뜨고 좀 저점이 올라가는지를 좀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제 긴 십자 도지가 나왔죠, 그렇죠? 긴 십자 도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좀 양봉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이렇게 저점이 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도지가 뜨기 전에 완전히 이렇게 주가가 완전 흘러내리고 있었잖아요. 하락 추세였다가 이 긴 십자 도지가 뜬 다음부터는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지 캔들이 나온 다음부터 완전히 추세 전환을 해가지고 34% 상승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의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락에서 그 주가 바닥에서 도지가 뜨게 되면은 상승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요 경우는 이제 상승 추세에서 고점에서 도지가 뜨면 하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보셔야 되시고 이제 요 종목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긴 양봉도 나오고 이렇게 상승세에 있는데 그러니까 요 마지막 캔들 보시면 도지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는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갈 것 같아도 항상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지가 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그 도지가 떴죠, 그렇죠? 이제 상승세였다가 이제 도지 캔들이 나오고 나서 완전히 하락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상에서 이제 추세랑 그 도지 캔들이랑 같이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차트에서 도지 캔들을 잘 찾아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NP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상승을 추가적인 상승까지 있어 가지고 완전 급등을 했는데 요 마지막 캔들 보시면은 이제 긴 십자 도지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요즘 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더 갈 거다, 더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이제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이 긴 십자 도지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하락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이제 상승세에서 이제 고점이죠, 완전 고점에서 도지가 뜬 다음에 완전히 하락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점에서 도지가 뜰 경우는 방향이 아예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 거 염두를 해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여러 차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도지가 나왔습니다.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상승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승세였다가 여기서 또 도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지가 나오고 나서 완전히 또 급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시 여기서 주가가 잠시 이제 하락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하락세였는데 도지가 나오니까 쭉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급락을 하는데 여기서 도지 캔들이 나옵니다. 도지 캔들이 나오니까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방향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보시다가 도지 이제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는 추세에서 도지가 나오면은 이제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갭 상승과 갭 하락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에 잠깐 이제 하다가 좀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갭 상승을 하는 경우는 이제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제가 2번에 대해서 이 갭매꾸기 조정만 말씀드리고 이제 1번이랑 3번을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갭 상승을 하는 그 그림 형태를 보시면 이런 형태인데 이제 전일 이제 종가가 여기서 마감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캔들이 이렇게 된 경우인데 이제 장 초반부터 완전히 호재가 떠가지고 이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서 시가부터 완전히 이제 날아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갭으로 완전 띄우면서 상승을 하게 된 경우인데 이 사이에 이제 공간 있죠, 그렇죠? 이 공간을 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갭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 갭을 진짜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갭이 지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지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갭 자체를 이 공간 있죠, 그렇죠? 이 공간을 지지대라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지대를 지켜줬을 경우는 이 지지대를 이제 이탈을 안 하고 지켜줬을 경우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갭 상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호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제 갭 상승을 하진 않죠, 그렇죠? 그 아무 때나 갭 상승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호재가 있고 좀 좋은 상황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지대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가는 상승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지대를 이탈하죠. 그래서 이탈 만약에 지지대를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갭 상승을 이제 괜히 한 거죠, 그렇죠? 갭 상승을 한 의미가 아예 없어지고 완전히 이제 전일 종가보다도 이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경우는 추세가 꺾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지대를 지키냐 마냐를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이제 크게 이제 세 패턴으로 나누면은 갭 상승을 한 이후에 좀 강한 상승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갭 상승을 한 이후에 갭을 메꾼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지대를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이제 하락으로 바뀌는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갭 상승을 했죠, 그렇죠? 갭 상승을 했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너무 강력한 호재가 있어서 갭 조정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상승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갭 조정을 안 하고 지금 갭 상승했죠, 그렇죠? 갭 상승을 해서 계속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예요, 완전히.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주가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양봉이 이렇게 그 장대 양봉이 이렇게 두세 개 나오면은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조정이 있게 되는데 조정이 있을 경우는 이 지지대 윗부분까지 옵니다. 이 지지대 윗부분에서 지지가 된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갭 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갭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지대 위까지 내려왔다가 그다음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주기는 주는데 조정이 짧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 갭 상승을 한 다음에 갭을 어느 정도 메꾸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확률상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갭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막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매도세가 나옵니다. 이제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갭 상승을 했죠, 그렇죠? 갭 상승했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갭을 메꿉니다. 매도세가 나와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 지지대 아랫부분이죠. 이 지지대 아랫부분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갭을 다 메꿉니다. 갭을 다 메꾸고 이 지지대 아랫부분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상승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1번이랑 2번이랑 다르죠. 그렇죠? 1번은 갭 조정을 안 하고 지지대 위에서 바로 가는 거고 2번의 경우는 지지대 아래까지 내려와서 갭을 다 메꾸고 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 말씀드렸죠. 이 경우는 이제 지지대로 완전히 그냥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이탈해버렸다는 거는 추세가 꺾였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경우는 이제 매도 관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일봉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RF쌤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로 막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날 보시면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렇죠? 상한가에 간 다음에 그다음에도 바로 또 갭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10%대에서 갭상승을 해가지고 여기 공간 갭 보이시죠? 그렇죠? 갭 나온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제 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도 바로 이 갭 조정을 하지도 않고 연상을 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한가를 간 다음에 바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이 갭을 메꾸지도 않고 바로 상승을 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캔들 보시면은 요 캔들이 이게 꼬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정확히 여기 갭이 윗부분까지 내려왔다가 꼬리 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상황일 경우는 이 갭 메꾸기를 하지 않고 이 갭의 윗부분에서 지지가 되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안 내려온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갭 아랫부분까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 오징어 게임으로 굉장히 이제 이슈몰이를 했다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때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강력한 호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바로 날아간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시가부터 한 13%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연상에 갑니다. 그래서 바로 또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때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 이제 공간이 이제 갭입니다. 그렇죠? 여기 갭 띄운 거 보이시죠? 근데 그 다음에도 이제 조정 없이 그대로 또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강력한 호재다 보니까 그 다음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단기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조정이 오기는 오는데 결국에는 이 갭 있죠? 갭 윗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됩니다.
그렇죠. 갭 윗부분에서 지지가 되고 다시 상한가에 진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상황인 경우에는 이 갭 메꾸기 조정을 하지도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갭 조정하러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지도 않고 갭 윗부분에서 지지가 되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제 빵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상황의 경우에는 갭 윗부분에서 지지가 된다라면은 이런 데서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도록 할게요.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날 보시면은 이날 음봉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갭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사이 공간이 이제 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요 사이 공간이 갭인데 갭 뜨고 나서 이때 이제 굉장히 강력한 우지이기 때문에 상한가에 갔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도 결국에는 이 갭 조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갭 조정을 하지 않고 갭 윗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버티는 흐름들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이제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우지의 경우에는 갭 조정을 하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반대의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 지지대를 이탈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인테크라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 종목 보시면은 이날 장대 양봉 나왔죠, 그렇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날 보시면은 시가가 여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가 여기예요. 그래서 거의 한 5% 정도 갭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는 막 이제 꼬리까지 달고 엄청나게 위에 갔다가 이제 고점까지 찍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와서 그 다음의 상황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갭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갭 조정이 들어왔어요.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렇죠? 갭 메꾸라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갭 조정이 이제 끝났나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캔들 보시면은 이 갭을 완전히 이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갭을 완전히 이탈했잖아요. 지지대를 완전히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하락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고 예측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 갭 조정 수준이 아니라 여기 지지대를 완전히 이탈했죠, 그렇죠? 그래서 갭을 완전히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예 하락세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갭 상승에 대해서는 세 가지 패턴을 모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갭 메꾸기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예시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거를 또 참고해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갭 하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갭 하락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장전에 어떤 돌발 악재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제약주의 같은 경우는 뭐 임상이 실패했다든지 임상이 지연됐다 막 이런 어떤 돌발 악재가 떠서 갑자기 이제 개파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이제 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마감했는데 오늘 또 시가부터 급락해가지고 완전 개파락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반대로 아까는 제가 갭상승했을 때는 이 공간이 지지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항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통째로 여기가 완전히 이 갭이 저항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악재를 극복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은 이 갭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갭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이제 주가가 상승하려면은 이 갭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갭을 돌파를 해줘야 재차 상승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갭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갭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갭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이 아래에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갑니다.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거나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파락을 했을 때는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는지 돌파를 하지 못하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되시고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이 갭을 돌파를 했을 때 종가 기준으로 이 저항을 돌파를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매수 관점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 갭 밑에 주가가 있을 때는 아직 저항 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 관점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지금 아직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지캔들 그리고 갭상승, 갭하락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을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그곳을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153을 입력하시면 노란 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 공략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인팩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일단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동차용 케이블이나 밸브를 제조하고 있고 또 현기아차나 대우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분기도 굉장히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또 최근에는 전기차용 부품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또 생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하우징 개발에도 성공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최근에 현기아차가 전기차 사업을 확대를 함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13,700원으로 또 마감을 해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좀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이렇게 올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수혜가 예상돼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13,300원에서 13,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5,000원대 보시도록 하겠고 그리고 2차는 16,000원대까지만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 12,5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로봇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네, 삼익 THK라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최근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지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익 THK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산업 설비 자동화 부품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 관련주로 엮이면서 수급은 이미 들어왔던 종목인데 또 삼성전자랑 협업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조립용 육축 다관절 로봇을 개발했던 이력이 있고요. 네, 이 종목도 차트상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 가격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일에는 좀 큰 양봉이 나왔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일단 최근 상황 보시면은 여기 13,500원대가 좀 저항대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13,500원을 좀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것이라고 또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3,600원에서 14,000원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차는 15,000원, 2차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 12,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공략주 두 종목, 자동차 부품주 인팩과 로봇 관련주 삼익 THK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